예,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고 후원 금액은 1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돈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 액수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물론 예. 앞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법적으로요, 기부금은 증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즉 채권과 채무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소송의 경우에 후원자들이 윤지호 씨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는 건데, 자, 윤 씨는 후원금을 받을 때 모금 목적과 목표액 그리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어서 후원 목적에 어긋나는 부당이득임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지난해 9월에도 이 법원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 원가량을 준 팬이 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가 없이 준 돈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우도 대가 없이 준 돈 이렇게 판단한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윤 씨의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 자, 윤 씨는 지난 4월에 작가 김수민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죠. 자, 윤 씨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 뭔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윤 씨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에서도 윤 씨의 부당이득이라는 결론이 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지호 씨는 캐나다에 있잖아요. 예. 만약 윤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열릴 수 있습니까? 일단 재판 진행 상태는 크게 뭐 염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윤 씨가 변호사만 선임하면 변호사가 재판에 대리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윤 씨가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 씨의 경우에는 이 강력 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윤 씨의 사기죄가 입증이 된다면 예. 경찰이 부담한 숙박비 뭐 900만 원인가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경찰의 같은 경우에는 이 호텔비, 경찰이 윤 씨 호텔비 등의 신변보호 목적으로 모두 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사용했죠. 자, 그런데 이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윤 씨가 국가를 속여서 신변보호를 받았다고 하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심사를 직접 했고 또 경찰이 경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경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예. 요즘 온라인상의 후원이 아주 활성화돼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예, 맞습니다. 특히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난치병을 앓던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이 후원금 8억 원을 받아 챙겼었고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역시 동물 구호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1,4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죠. 자, 전문가들은 후원을 할 때는 반드시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가 어느 정도로 공개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또 혹시나 사적인 용도로 후원금을 쓰려는 의도가 없는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후원하신 분들은 뭐 돈도 돈이겠습니다만은 배신당했다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